오늘은 금요일이라서 남편 일도 끝났겠다. 디저트를 만들 건데 디저트 재료를 사러 월마트에 갈 예정입니다. 요즘 날씨 진짜 너무 가을 같아서 좋아.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할로윈 때문에 이렇게 호박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귀엽죠? 오늘 여기 월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 플루샷을 맞으려고 해요. 마트 안에 약국이 있고 거기서 주사까지 맞을 수 있다니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선크림은 이거. 200g이니까 그냥 그거 하나면 될 것 같아. 이게 그 바닥에 가는 크래커로 사용할 거예요. 양이 엄청 많아. 이 블루베리 갖다가 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빵에 발라 먹으려고요. 크다. 초콜릿 쿠키? 월마트 케이크도 은근히 맛있어요. 나 이거. 이거 잘 맛있게 먹었어. 크림은 좀 단데 빵은 맛있어요. 아직 9월인데 벌써 할로윈 이런 제품들을 팔고 있어요. 진짜 어딜 가도 다 호박이고. 여기 월마트 안에는 이렇게 약국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마트 안에 약국이 있어요. 플루샷은 뭐 여기 월마트 안에 있는 파머시뿐 아니라 다른 파머시에서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셔서 무료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 있으면 무료거든요. 아까 월마트에서 플루를 맞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후기를 간략하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마트는 이렇게 생긴 미국의 대형 이제 슈퍼마켓 같은 곳인데요. 여기 이제 식료품도 팔고 잡화 이런 것도 팔아요. 저희가 간 곳은 이제 동네에 있는 작은 월마트로 이제 식료품 중심으로 파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 가도 플루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보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무료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래 이제 플루 맞아야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없길래 우리 그냥 오늘 맞을까? 이렇게 해서 맞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필요했던 서류는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남편 것만 필요하고 제 거는 따로 요청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작성하는 거를 줬는데 그 폼에 뭐 이름, 뭐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거를 다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 그런 서류 작업하는 데만 해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거 다 쓰고 저는 이제 기다리라고 하셔서 한 10분 정도 기다리고 이제 주사를 맞게 되었는데 주사 맞는 것도 뭐 어떤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병원에서 주사 맞는 것처럼 또 주사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맞은 게 아니라 그냥 칸막이? 이렇게 간이식으로 쳐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 안에 한 명씩 들어가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일단 무료로 플루 주사를 맞았고요. 월마트뿐만 아니라 이런 약국에 가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CVS? 여기에서도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 맞아야 된다? 근데 어디에서 맞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이런 파머시 있으면 거기에 가셔서 주사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